시편 112편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아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12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나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8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라는 말을 하죠. 바벨론의 포로에서 그들이 돌아오고 나서 무엇을 말한 거예요? 마침내 그들의 대적에게 하나님께서 보응하신 것을 보았다.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보리로다 라고 말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1절을 보면 두 가지 축복을 받는 자에 대한 말을 하고 있어요. 복받은 자. 복받은 자가 어떤 자가 복을 받는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주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둘째는 주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이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들이 누군가 그랬더니 그가 바로 정직한 자의 후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절을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복을 받는 게 주를 경외하는 자요. 주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면서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바벨론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러는 거예요. 1절에 할렐루야 주를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시고 만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만물의 주요 만물의 다스리시는 권세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경외하는 자들은 반드시 복이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계명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계명을 즐겨 순종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그 말씀이 옳다라고 느끼고 그 말씀이 그 계명이 그러하다 반드시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순종하냐면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순종을 하게 됩니다.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왜 이런 일을 허락한 거야 하거든요. 제가 옛날엔 아 누가 이 새벽 기도를 만들었어. 그리고 투덜댔어요. 저는 아침잠이 많거든요. 아침잠이 많아서 아침 새벽에 일어나는 건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런데 새벽 기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가야 된다는 이 부담감. 목사님들 새벽에 나오라 그러죠.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죠. 그거 일어나서 가려면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하자 말다가 수도 없이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이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구하고 주의 도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는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거든요. 하루를 온전히 시작할 수 있는 자신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 하루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또 모든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끌림을 받아야 내가 하루를 죄를 짓지 않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침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하루를 살 자신이 없는 거죠. 죄밖에 지을 수가 없는 게 바로 나라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침을 깨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새벽을 깨워서 새벽에 나오라 하기 때문에 누가 어느 새벽 기도를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오늘 하루에 나의 삶을 맡기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 새벽이 깨워지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생사하복의 주관자이시며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손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주께서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든지 된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주께서 주신 계명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담이 될 수가 없어요. 매 주마다 성수주의라는 건 너무 힘들어. 또 뭐 하려는 것도 많아. 교회가 성도들한테 짐을 지어주고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짐은 믿음의 짐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짐은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단 한 분이라는 것.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분, 또 나의 가는 길에 모든 길을 알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 나로 하여금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된 그 의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그분, 그분 한 분만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려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엇을 하라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믿음 안에서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기뻐서 그 모든 것을 행하죠. 그러니까 누가 억지로 짐을 짊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기뻐서 감사해서 일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하면 그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으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 또 나의 부족함을 빨리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기도할 것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회개할 게 계속 생각이 나니까. 그리고 구할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서 구할 것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인 거예요. 왜? 나의 죄를 벗어버리는 시간이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나의 간구와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면서 내 무거운 짐, 내가 짊어질 짐을 이제 내가 안 지고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즐거운 시간인 거예요. 기쁜 시간이 되어지죠. 또 말씀을 읽는 시간은 어떻게 돼요? 주님을 더 알고 싶은 사모함이 있으면 그 말씀을 읽는 시간이 참으로 귀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 받은 사람의 그 복이 어디서 오느냐? 주를 경외하는 믿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니까 기도도 하는 시간도 기쁘고 또 말씀을 읽는 것도 감사하고 기쁘고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계명을 받을 때에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받아먹는 사람은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먹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의 본분은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게 사람의 본분인 거예요. 사람의 본분은 이것뿐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자 뭘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열심을 내십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112편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 잘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크게 기뻐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과 오늘 시편 112편 1절의 말씀이 같은 걸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2절을 보니까 그의 후손이 그의 씨들이 땅에서 강성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강성해지냐?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주를 경외하고 주의 계명을 지킬 때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어떤 복을 받을지를 말해줄 때 거기에서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주 안에서 강성하게 모든 것에서 강성하게 되는 것은 주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이 내게 즐거운 것이 되어져서 지켜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흑암과 공고와 쇠사슬의 앉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잖아요. 기존자의 뜻이 우리에게 참으로 주고자 하는 것이 복인데 구원인데 그것을 멸시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이 흑암과 공고와 쇠사슬에 앉는다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후손, 정직한 자의 후손들은 복이 있다라는 말을 이 절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를 경외하는 자의 후손입니까? 정직한 자의 후손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첫사람 아담의 후손입니까? 아니면 마지막 아담의 후손입니까? 첫사람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죄인이었어요.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악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해요. 내가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라면 하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자가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었다면 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의 후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진실하고 신실하시고 정직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권세를 나도 가진 자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강성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복받은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그 복,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복 받으세요. 그러면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월 초하루에 복절이 나눠주고 복주머니 나눠주면 좋아라 합니다. 이 복이 세상의 물질의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물질을 주실 수 있는 분, 걷어갈 수 있는 분, 이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도록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도록 죽게 하신 이게 복인 거예요. 죄에서 벗어난 게 복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내가 가진 자가 된 게 복인 거예요. 이 생명은 어떤 복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자가 되어진 거기 때문에 복인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면 어떤 게 있어요? 사망이 근처에 올 수가 없어요. 그 어린 양의 문에 문 임방과 문설주의 피를 발랐을 때 그 집안에 거하는 자들은 사망의 권세가 그냥 지나갔거든요.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른 집 안에 있고 그 피가 내 심령에 발라졌다면 사망의 권세는 나를 치고 들어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이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이거지. 아직 온전한 피 바른 심령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것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나를 지배하고 나를 괴롭힐 만한 것들이 내 안에 합법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요즘에 아주 뜨는 어떤 여자 목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또 하필이면 여자야. 아주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 들으면 아주 안 좋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귀신을 쫓아내서 죽을 병 앞에 있는 사람도 낳는 역사가 있게 하신대요. 근데 이 이적을 보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겠죠. 하여튼 귀신을 쫓는데 아주 열심히 쫓으시나 봐요. 우리 물론 악하고 더러운 영을 쫓아내야 돼요. 주님이 쫓아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라 그랬기 때문에 쫓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쫓아내고 나서 그 사람들이 여전히 똑같이 또 쫓아내야 되고 또 쫓아내야 될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귀신이라고 말하면 좀 기분이 안 좋으니까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할게요. 더러운 영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말할 만큼 다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면 그 다음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안 돼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 축사 사역만 하고 나면 그 다음엔 더한 것들이 들어온다는 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러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져요. 아주 교만해져요. 그래서 자기 위에 누구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축사를 해야 돼요. 더러운 것들 쫓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줬냐면 제 속건제를 드리러 나올 때에도 그들이 그 죄를 깨달아 알 때에 속건제 제물을 갖고 나오게 했어요. 세상을 살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달아 알 때 진실로 이것이 내 안에 죄로 자리 잡고 있구나라는 걸 알 때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그리고 회개를 하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건 회개예요. 회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쫓아내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회개를 하면 이게 저절로 나가기도 해요. 회개하고서도 또 안 나갔을지 나갔을지 잘 모르니까 그 다음에 쫓아내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고.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시 들어옵니다. 아주 중요한 게 회개예요. 회개란 뜻이 뭐예요? 방향을 돌이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던 것을 돌이켜서 동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을 쫓아냈다 쳐요. 그럼 그걸 쫓아냈으면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죄를 다시 짓게 하려고 악한 게 역사를 할 때 그때 예수의 이름을 쫓아내시는 거고 그 길에 다시는 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 힘으로 되어지냐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그 어느 것보다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거기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그 뒤에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가르친대요. 은혜의 복음은 가볍다. 어린아이의 복음이다. 의의 복음이 진짜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 의의 복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한대요. 여러분, 은혜 복음과 의의 복음이 다른가요? 하나님을 전파한다 그러면서 이 거짓 복음, 내가 복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부인해버리면 뭐가 남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이거 이상 없거든요.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이게 더 은혜 복음보다 크다고 말하면 자칫 잘못하면 율법적인 신앙으로 빠집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한지를 매 순간, 매 분초마다 이거를 기억하고 알아갈 만큼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이 죄에서 내가 벗어나게 하신 죄사함을 얻게 한 이 은혜가 정말 정말 크다는 거를 죄를 깨달을 때마다 알아지는 거거든요. 그냥 내 안에 있는 기준을 쫓아내고 어떤 그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 안에서 기준을 쫓았으니까 내가 이제 의로워졌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믿음은 십자가에 내가 죽었을 때 오는 거예요. 의의 믿음은 내가 온전히 이제는 더 이상 죄에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될 때 의의 믿음인 거예요. 은혜의 복음과 의의 믿음은 같은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라면 바로 의의 복음을 받은 자인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의를 가진 자로서 사는 자가 되어진 것, 이것이 회개거든요. 은혜를 아는 만큼 그 의의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내가 얼마나 죄악 덩어리인지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 하신 그 분의 의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간구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축사 사역을 하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기도 생활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더러운 영이 남은 쫓아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안에 충만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더러운 영보다 교만의 영이 가장 큰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은 알지 못하고 자기가 지금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에게 속고 있는 것은 알지는 못하고 다른 사람의 것만 열심히 쫓아내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남의 눈에 티끌은 뽑으려고 하고 자기 눈에 들뽀를 뽑을 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율법은 주의 계명,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겸손한 자가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분명히 새 계명을 주셨죠.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겸손해졌고 다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심령이 되어져서 그들을 돌아보게 되니까 그들 앞에서 잘난 척하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한 자손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뭐라고 자기를 표현해요? 5절의 말씀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자식을 잉태할 때부터 죄인이요, 낳을 때도 죄인으로 죄악 중에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똘똘똘 뭉친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무엇을 고백해요? 그 같은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서 새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 정한 마음을 주신다면, 그 정직한 영을 내게 주신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새 영을 받은 거죠. 아멘. 반드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그 악한 죄악 가운데서 태어난 나의 이 죄를 다 걷어내시고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정직한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정직한 자의 후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몇 날이 못 되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전혀 기도에 힘써라. 그들이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120문도가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아가서 그가 전한 게 무엇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이에요. 회개하라는 거.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례는 그냥 물로 여기다가 뿌리는 세례를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완전히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회개된 자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 말이죠. 우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어지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된 자가 되어져서 생각도 마음도 삶도 다 바꾼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는 자가 되어지는 것. 그러면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새 영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새 마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것이 성령을 받은 증거가 아니라 새 마음을 받은 것이 증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진 것이 증거예요.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꾸 내가 불의한 나를 발견하고 그 불의한 것을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서 자꾸 정한 마음으로 나를 이끌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로 하여금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 사랑을 공급하는 경건의
사람,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꿔가는 것, 이것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영이 들어온 증거라 이 말이에요. 믿고 나 되었어. 믿으니까 되었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이거가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속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는 것은 단번에, 구속을 받는 건 한 번의 사건이요. 성령은 계속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단번에 죄사함을 받고 그다음부터 절대 죄 안 짓고 계속 성령의 사람으로 산다면 한 번이죠. 근데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지는 거. 구속은 단번에 한 번에 이루어진 사건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하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계속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고 이래서 성령이 충만해질수록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 점점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뜻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입술의 언어가 바뀌고 이렇게 바뀌는 사람, 이런 사람, 왜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냐? 사도행전 2장 39절에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정직한 자의 후손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도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성령을 받은 120문도만을 위한 것도 아니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도 아니요. 온 인류 모든 자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인 거예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인류가 죄인이 된 것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들이 의인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것을 들을 수 있냐면 바로 우리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로 사는 자가 되어질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그 의가 나타날 때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부름을 받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3절의 말씀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기서 말한 부와 재물,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부와 재물 여러분 다 원하시죠? 네,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이와 같은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구하지 말라.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그 나라와 의라고. 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주를 경외하는 자, 주님의 그 계명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순종하는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의 집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부와 재물이. 그 집은 도대체 그럼 어디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그 집은 피 바른 집이에요. 그 집,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 집의 머리고 주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의 주인인데 그 집에 공의가 영원히 지속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피바른 집의 문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문이라고 말해요. 생명의 문이라고. 그 십자가가 생명의 문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 예수 그리스도 안,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고 말하는 곳인데 그 집 안에 가면 부와 재물이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경외하는 자가 될 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질 때,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의의 길을 갈 때 그 안에 있는 그 부와 재물이 내 것이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각종 보화가 가득하다고 말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식이 있고 하늘의 모든 부와
재물과 그 모든 생명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만 내가 들어가는 그러한 경외한 자가 되어지는 게 중요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운 그 공의는 영원한 제사예요. 그래서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기서 서 있으리로다라고 말했는데 원어에서는 지속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이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이들에 대한 예언을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했어요. 한 번만 찾아서 봉독하겠어요. 예레미야서 32장 37절에서 42절 말씀. 예레미야서 32장 37절에서 42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줄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복이 무슨 복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었을 때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에게도 복을 받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주를 경외하도록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주께서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그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를 경외함이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주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한 세례로 한 성령으로 한 마음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 성령이 아니고는 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길 십자가의 길 외에는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께서 이제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해요? 내가 저희에게 저희 생각에 내 마음을 내 법을 두고 저의 마음에 그 또 법을 기록하여서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마음 말씀을 하십니다. 예. 우리의 생각에 한 법을 두는데 우리의 마음에 한 법을 두는데 그 법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세우신 십자가의 공의의 법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지고 나의 주가 되어지게끔 한 법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즐거이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생각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이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부와 재물이 있는 집에 거하는 자는 거예요. 그 의의 집, 생명의 집, 영광의 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그 집에 우리가 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6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집을 맡은 아들로 표현하고 있고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부와 재물이 가득한 집,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의 집이라는 것은 그의 성전이라 이 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주로 모신 자가 되어져야 예수님이 그 집을 맡은 자가 되어지고 나는 그 집이 되어지고 그 집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나는 그 집이 되어지니 예수님이 그 집에 성령을 부으시고 하늘의 지혜를 부으시고 하늘의 지식을 부으셔서 성령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자,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 빌립보서 4장 13절이 되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 앞에 어떤 게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사도 바울이 곤고와 그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게 되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모두가 다 좋아합니다. 그건 누구나 차별이 없어요. 근데 고난 가운데서 그거를 넉넉히 이기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건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나한테 어떤 어려움이 올 때 그것에 담대하고 이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무나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되어진 사람, 그 영으로 사는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직한 자는 어떤 자냐? 잠언서 16장 17절을 보면 이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서도 빛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도 빛이 있대요. 그러려니 이 정직한 사람들을 어떤 사람으로 말하고 있냐. 잠언서 16장 17절을 보면 악을 떠나는 것이 정직한 사람의 대로라고 말해요. 그리고 자기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전하니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는 것은 악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흑암 가운데서도 이 정직한 자는 빛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정도로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인 거예요. 자기 믿음을 지키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8장 13절에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 주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주를 경외하십니까?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한다고 말한 거예요. 내가 악을 미워한다면 정말 주를 경외하는 주의 사람이라면 그러면 교만하면 안 되죠. 거만하면 안 되죠.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술은 있을 수도 없죠. 이와 같은 것을 미워합니다. 입으로 주를 경외한다고 주의 종이라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악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내 입이 교만한 입이 되어지고 거만한 입이 되어지고 악한 행신과 패역한 그와 같은 입이 되어진다면 그는 주를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서 그 안에서 빛이 일어난다고 한다는 것. 이 말씀이 말라기 4장 2절에 말하고 있어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심령에서부터 의의 태양이 떠오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의가 항상 그를 지배하니까 의의 태양이 떠오르니까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행하고 그 의 안에서 의의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니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것처럼 그 앞에 빠졌어요. 선한 사람은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선한 사람은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선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은 은혜 즉 긍휼을 베풀고 구워준대요. 왜? 주님의 사랑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잘 되어져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일 여기서 뭐냐면 자기의 일들을 자기에 있는 당하는 일들을 정의로 잘 분별 있게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의로 분별 있게 행하고 계십니까? 내가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주의 선을 받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정직한 영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은혜와 긍휼을 또한 베푸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져서 구워줄 줄도 알고 또 자기 하는 모든 일이 분별 있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이 말 한다 그래서 무조건 돈 꿔달라 그러고 그러고서 남의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갖다가 써버리고 그런 뻔뻔한 사람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뻔뻔한 자가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고 구하는 자가 되죠. 왜? 그 모든 것을 주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부와 재물을 주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주께 구한다는 거예요. 주께 구하면 어떻게 되죠? 주님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 사람이 그에게 필요한 것을 준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돈 끌어다니는 거 이거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와 재물이 있음을 믿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말씀 앞에만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거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혹 잘못해서 물질을 잘못 써서 당하는 고통은 그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그거를 당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참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몸을 드렸어요. 완전히 드리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절에 자기 자신을 버리셨을 때 그 버리심을 뭐라고 표현해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주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자기를 내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그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죄에서 사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것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기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 희생의 제물이지만 모든 인류의 죄 가운데서 고통하는 자들이 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만든 너무나 아름다운 희생이다라는 것. 주 안에서 이것을 믿으신다면 더 이상 우리는 어둠에 놓이면 안 돼요. 생각으로 치고 들어와요. 어둠은 마음으로 치고 들어와요. 내 눈으로 치고 들어와요. 귀로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파수꾼을 눈에도 세우고 귀에도 세우고 생각에도 세우고 마음에도 세워야 돼요. 절대 치고 들어오지 못하게끔. 믿는다는 거, 주를 경외한다는 거, 주님 안에서 이 정직한 영을 받았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고 나아가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더하는 사람, 그 앞에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은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것을 알아서 그 말씀을 주야로 상고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거죠. 우리가 어둠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드려진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졌어요. 이제는 빛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졌어요. 절대로 어둠이 나 안에 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눈으로 들어오면 바로 쫓아내고, 귀로 들어와도 바로 쫓아내고, 생각에 들어와도 바로 쫓아내고, 마음으로 들어오면 당연히 쫓아내죠. 근데 이 생각에 들어온 거를 안 쫓아내니까 이게 마음까지 들어와 버려서 마음에 자리 잡으니까 마음에 근심, 슬픔, 좌절, 한숨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벌써 이미 들어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들어왔는지를 살펴보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와 같이 행하는 자는 어떻다 그랬어요?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요 그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은 자라면 그 예수님이 능히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린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담대하게 고난 가운데서도 전진하며 승리하며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의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의인, 주를 경외하는 사람,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고 정직한 자의 후손이 되어진 사람, 그들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의인으로서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어디에 영원히 기억되어? 하나님께 기억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그곳에서도 그들은 굳건하게 주께서 그들을 반드시 회복시킬 것을 믿고 기다린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남은 자,
아까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봉독한 것처럼 그렇게 남은 자들을 주께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한 자 후손은 남은 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과 같은 자, 오직 내 심령에 예수님만이 주가 되어서 절대로 이러한 세상에 어떤 것들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믿음의 선자, 이런 사람은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를 반드시 건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구원하실 걸 믿으십니까? 오늘 내가 힘들어도 반드시 나를 건지실 그분은 경외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있어요. 정직한 자의 후손이 된 자를 찾고 계십니다. 끝까지 주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다른 영혼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주기를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섬기는 심령이 되어지는 거죠. 이러한 자들을 선을 베풀기를 즐거워하고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그 생각과 마음이 있는 자들은 주님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 예화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하고 있어요. 형제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벗었을 때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본 자를 칭찬합니다. 이것은 육적인 것, 영적인 의미를 두 가지를 다 담고 있는데 주님은 이 말을 할 때는 분명히 영적인 의미를 말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배고파 있는 사람한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그러면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먹을 것도 주면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거고, 목마른 자에게 물도 주지 아니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면 목이 가라는 게 없어질 거야 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병행해서 함께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이 행한 자 뭐라고 표현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자, 작은 자 하나를 무시하고 또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하지 말. 정말 부족하지만 무시당할 만하지만 그런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돌아보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주 안에서 이와 같이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주님 안에서 그 계명을 즐거워하면서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지고 그래서 정직한 영으로서 정직한 자의 그 후손이 되어졌다면 흔들림이 없이 주 안에서 있게 되어지니 그 다음에 오늘 본문 7절에 아무리 나쁜 소문이 들려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건 그의 마음이 주를 신뢰함으로 그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져서 주 안에서 그 마음이 굳게 세워졌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그 굳게 세워진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찌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는 이러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말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의 말.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가 나아갈 때 그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다고 어떤 소리가 들린다고 해도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앞에 마음을 굳게 정하고 그 안에서 확신이 있는 믿음을 갖는다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고 자기의 것을 나눠주기를 기꺼이 함으로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어지고 존귀한 가운데 높임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부여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주되 아낌없이 다 우리에게 주었어요.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내가 부요한 자가 먼저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요한 자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눠 먹을 줄 알고 또 주 안에서 그와 같이 주님을 섬기되 온 마음을 담아서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결단코 굶주리게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에 풍요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주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반드시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도 내 안에 있는 것을 선교 헌금을 하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이 굶주리고 고통하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물질과 함께 또 말씀을 주고 그 영혼들도 예수님 앞에 인도하되게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이와 같이 세우고 세움을 받고 주님을 더 경외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복을 주셔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건 그분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순종하여서 그 정직한 영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늘 회개와 주 안에서 받은 세례로 성령을 또 선물로 받아서 날마다 영적으로 경건한 자가 되어지면 주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12편에 복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를 경외하고 주께서 주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정직한 자의 후손이 되어져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집에는 부와 재물이 풍성하다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각종 보화가 풍성하고 그 생명이 풍성하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풍요가 우리 가운데 넘쳐질 때에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먹고 떡강주리가 마르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가 되어져서 세상에서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복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부요한 것이 우리 심령 속에 가득가득 채워질 때에 아버지, 우리가 작은 것일지라도 주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아버지, 참으로 부족한 자들에게, 궁핍한 자들에게 나눌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서 함께 세워지고 함께 주님의 나라로 세워질 때에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모두가 부족함이 없고 남아서 광주리로 거둬들인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가 서로를 나누며 함께 나아갈 때에 모두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심령마다 부요함을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영원 구원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복주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이 주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정직한 자의 후손으로 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